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2쪽에 교재 보십니다. 조동사편입니다. 자, 조동사에서 조는 도움조자이죠. 동사에 도움을 주어서 의미를 약간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필요한 만큼 쓰겠다, 이런 얘기죠. 자,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will, shall, can, may. will go, 갈 것이다. can go, 갈 수 있다. may go, 갈지도 모른다. might go, 갈지도 몰라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어떤 기능은 동사의 단순한 의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것을 한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사실적 입각한 그런 의미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것은 뭔가 좀 더 색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동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다예요. will 또는 shall 또는 can, may, must. 자, will의 과거형으로도 쓰이고 would 그러면 소망이라든지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든지 또는 will의 과거형이라든지는 would가 있고요. should가 있고 could가 있고 might가 있어요. 근데 must 그러면 해야만 한다. should 해야만 한다. 뭐 우리말 의미는 같지만 must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고 should는 강제성이 없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must의 과거형은 없으니까 had to를 이용하기도 해요. had to처럼 used to, 그죠? used to도 있고요. ought to도 있고요. 또는 had better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조동사로서, 조동사 뒤에는 뭐예요? root.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원형. root. 원형이 뭐예요? 이런 말 뒤에 들어가면 have, has, had가 오로지 have만 가지고 있고 has나 had는 이 뒤에 못 들어갑니다. 또 두동사 같은 경우도 do, does, did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동사 뒤에 만약에 두동사가 들어가면 얘들은 못 쓰고 오로지 두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 are, each, watch, were라는 비동사의 다양한 것들이 이런 조동사 뒤에 had to am, had to are, had to is, 너 미쳤냐? 이러죠. 그죠?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얘들은 전부 불가하고 오로지 be라는 말만 쓰죠. 테이 친구 be.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had to be, used to be, ought to be, had better be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원형이란 개념을 좀 이해하십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이 완료도 has pp. 자, will has pp, can has pp, may has pp, must has pp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뭐야? have pp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몇 년 전 얘기지만 이럴 수 있어요. she may has gone 이랬어서 그녀는 갔을지도 모른다. 안 돼요. 여기를 have로 썼더니 선생님, she가 3인칭 단수 현재인데 왜 has 안 쓰고 have를 쓰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동사는 가까이 있는 녀석이 얘한테 힘을 작용시켜서 has, had 안 되고 have만 쓴다 이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뭐 그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부사 아니면 부사구가 다예요. 뭐 원칙적으로는 어법상으로는 부사절도 쓴다 하지만 그 절을 쓰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어떤 의미를 너무 멀리, 그죠? 멀리 간격을 두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죠. 언어는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동사 원형 사이에는 부사나 부사구 들어가지 뭐 형용사 명사 이런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Can Mary go there? Mary는 거기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선생님, 조동사하고 원형 사이에 명사 들어갔는데요. 때려주고 싶어요. 이거는 의문문인 거고 원래는 Mary can go there. Mary는 거기에 갈 수 있단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죠? 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된 거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조동사와 동사원형 사이에 부사나 부사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반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She can, must. 아, 봅시다. 보세요. She can go there. 그녀는 거기에 갈 수 있다. 자, 그녀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 She must go there. 자, 다 가능하죠. 이런 문장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내일이면 거기에 가야만 할 거야. She, 내일이면 tomorrow, 가야만 할 것이다, 것이다. Will, must, go, there. 자, 보세요. 그녀는 내일이면 내일쯤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얘들은 나란히 못 써요. 그래서 will, must, go, there, tomorrow 이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must를 대신하는 have to가 들어갑니다. have to. 그래서 결과적으로 she will have to go there tomorrow. 그녀는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동사를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can과 같은 말은 be able to. 그 다음에 must와 같은 말은 have to, has to. 이거와 같다. 열심히 외웠잖아. 그죠? 시험 문제 이거 답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시생이니까 can과 must. 여러분이 9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7급 공무원 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기본 바탕으로 그냥 볼 수 있겠어요? 이리 되는 거예요. can't be라고 쓰면 must be라고 쓰면 뭘까? 이렇게 좀 더 차원을 높여가는 거예요. 2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거지. can't be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ust be 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볼 준비는 된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를 자격은 아직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 볼까요? 재밌어요, 공부에 빠지면. 여러분, 공부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재미를 잃으면 또 이것처럼 하기 싫은 것도 없죠. can't be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can't 다음에 be 대신에 have pp를 쓰면요. 뭐뭐였을 리가. can't have been 하면 뭐뭐였을 리가 없다. 또는 can't have pp로 been의 과거분사 been 안 쓰고 pp 쓰면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must be를 좀 더 늘려볼까요? must 다음에 have pp를 붙이게 되면 뭐뭐 했음에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의미가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3단계인 거예요. 자, 공부는 그래요. 제일 먼저 영어 배울 때 조동사 그러면 will, shall, can, may, must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뜩 배우고 나니까 얘들이 조금은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죠? 약간 부담 없이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언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처음 접하게 되면 어색해요. 이건 똑같죠. 자꾸만 익숙해지게 눈으로 아이 터칭하고 자꾸만 소리를 내서 그죠? 사운딩으로 머릿속에 뭔가 임프레스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자꾸만 긁어서 뭔가 오랜 기간 동안 머릿속에 입력되도록 치고 치고 치면서 가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죠? 예, 초고속 컴퓨터 수십 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부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1단계 will, shall, can, may, must. 자, 오늘은 한숨 쉬고 그냥 간다. 내일
Would, should, could, might. 어, 좀 더 많이 공부했네.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자, 그 다음에 had to, used to, ought to, had better. 이런 것들이 있단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한숨 돌렸죠. 거기에서 원칙은 이렇게 된다. 사이에 뭐 쓴다.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는 없, 어디 갔어? 그죠? 나란히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게 1단계인데 이렇게 변환이 된다. 또 3단계로 간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이 파트를 세 번 정도만 돌아갈 때쯤 되면 그 부담이 느껴지던 조동사들도 그냥 쉽게 쉽게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좀 지치고 공부하다 보면 세 가지 슬럼프가 옵니다. 첫 번째는 회의가 느껴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뭐 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일단 여러분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뭔가 그죠? 뭐 뭔가를 먹어본다거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잊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슬럼프에 빠질 수 있냐면은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건가? 될 수는 있는가? 자, 세상에 안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지죠? 자꾸만 긍정적으로 갑니다. 세 번째 슬럼프는 뭐냐 하면 거의 다 왔을 때 느끼는 가장 큰 비애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0.1점, 0.2점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럴 때 가장 힘들어요. 그때 가장 좋은 거 저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보는 거, 처음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든가,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은 그대로 있었든가, 이렇게 원점으로 가서 다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 세상은 진짜 급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저녁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와서 뭔가 처음에 추구하려고 했던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한다, 꼭 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위의 시선을 좀 더 차단시켜 놓고 꾸준히, 그죠? 바람처럼 앞으로 가다 보면 뭔가 폭풍우도 칠 것이고 어느 날 햇볕이 비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합격 증서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는데 여러분, 그죠? 이거 그냥 몇 달 하다가 말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시작했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아무리 쉬운,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하나도 못한다, 줄넘기를 배워야지 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그죠? 막 뛰고 치고 이러면서 반복해 봐야 돼요. 근데 한 번 넘는 줄넘기 말고 2단 뛰기, 2단 뛰기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잖아. 그런 것처럼 일주일은 고생해야 된다고. 똑같아. 얘들도 여러분이 1, 2, 3, 그죠? 3단계까지만 고비를 넘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라는 것을 조동사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지우면 안 돼요. 얘들이 항상 튀어나왔을 때 흠칫 놀라지 말고 우리말로 가볍게 저것이 뉘앙스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 이건 둘째고 우리말로 한번 해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세요. Will, shall 하면 무조건 그냥 일 것이다, 할 것이다. 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뭐 더 첨가해서 하고 싶다고요? 꺼져. 그러면 안 돼. Can 그러면 할 수 있다. May는 조금 그래도 한두 개 더 외워야 돼요. 뭐뭐 해도 좋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해. 그 다음에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말로 할 줄 알아야지. must do 해야만 한다. must go 가야만 한다. 다 알잖아. 그 다음에 must take it 그것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죠? 자, would 뭐뭐 할 텐데 또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에이? must와 같네요? 그렇죠. 얘는 강제성 90%, 얘는 이성판단 90%. 그래서 이성판단에 should라는 게 있어요. could 그러면 얘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 자, might 뭐뭐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자, ought to는 should의 뜻이니까 여기는 ought to는 should 여기다 쓸게요. 뭐뭐 해야만 한다. 똑같아요. 약간 올릴게요. 헤드베러가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헤드베러를 올릴게요. 헤드베러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자, 그렇죠. 헤드베러 파크 힐. 그죠? 당신은 여기에 주차하는 게 더 나아요. 저쪽은 좀 더 more expensive. 그렇죠? 더 비쌉니다. 근데 head better park here 이럴 때 더 낫다 이런 표현인데, 자, 이제 항상 기초가 중요해요. 조동사,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 부사가 들어가는데 보세요. 갈 수 없어 그러면 cannot go, can't go. not이 부정부사잖아.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ought to, 얘는 not을 잘 써야 돼요. 이게 should의 뜻인데 should 다음에 not을 써서 should not go 이렇게 쓰는데, 그럼 ought to는 ought to not go라고 쓰면 안 돼요. 얘는 특이하게도 not이 ought to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ought to not go라고 해야 돼요. ought to not go, ought to not go, ought to not go, ought to not go, 그게 아니라 ought to not go, ought to not go. 래퍼가 돼요. ought not to go 이렇게 되는 거죠. should not go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또 한 가지가 있어. 여기 헤드베러가 이게 조동사야. 이 헤드베러가 조동사인데 잘 봐봐. hadn't pp when before 아까 했죠. 그죠? should 할 때. 그러면 채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뭐 했다 이게 hadn't pp의 습관이 있어서 헤드베러 같은 경우도 hadn't better go, hadn't better park here. 여기에 주차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 쓴다 이게 hadn't better park가 아니야. 왜? had better 자체가 조동사야. 그래서 had better 얘는 그 다음에 not을 써서 동사 원형을 붙입니다. 잘 기억하십니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ought not to. ought not, 동사원형. 이런 거 잘 기억합니다. 부정부사의 위치 두 개 꼭 체크할 거. can, must,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must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너는 내 다음 달이면 you must able, 그죠? able이잖아. sorry. you must, can, solve, the problem. 자, this time. 너는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 나란히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 생겨난 거 뭐 있어? be able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you must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this time 쓴다는 거야. 이런 게 기본이야. 자, 조동사 will, shall, can, may, must, would, should, could, might, had to, used to, had better. 시제에서 shall보다는 will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제에서는 shall보다 will을 많이 쓰는데, 그럼 shall은 언제 쓰는 건가? 조동사 파트니까 해줘야죠. 자,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에서 shall은 세 가지 알면 돼요. shall은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의향. 두 번째로 역시 제안, 권유문에서 세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시행, 실시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우리가 미국식 영어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게요. 자, 상대방의 의향이라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차 여행을 떠나고 있어. 그죠? 창가에, 그죠? 촥, 요즘에, 그죠? 밖에 보면, 저 그린, 그린, 그래스 홈이야. 완전히 그냥 초록이 촥, 그죠? 물들어 있어. 근데, 밖에 있는 그 공기를 지금 내가 딱 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may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 좀 열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차의 창문은 너도 열 수 있고 나도 열 수 있어. 내 권한이 50%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열어도 괜찮겠니? 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애가 좀 어려.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 그럼 Can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위에 거는 can보다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shall을 썼어. Shall I open the window? 이거는 위에 거는 내가 창문 좀 열 수 있을까? 내 권한은 50% 있는데 네 권한을 50% 좀 양보 좀 해주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건데 반해서 얘는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권한은 없어요. 내가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잘 들어. 자, 여러분이 그죠? 김기사님이야, 김기사님. 사장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 사장님이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계속 기침을 하시오. 사장님, 빅보스, shall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사장님 옆에 있는 창문을 내가 기사라고 해서 휙 열고 바람 좀 쐬라, 빅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권한은 없어. 근데 너가 불편할까봐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좀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낑낑거리고 물건을 들고 가. 가서 그냥 휙 잡아서 들어주시면 안 돼요. Shall I take your bag? 내가 당신의 가방 좀 들어드릴까요? Excuse me. Shall I take your bag?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의향을 묻고 들어야지. 그냥 휙 들으면 이건 납치고, 이거는 그죠? 뭐야, 납치가 아니라 뭐냐, 이게. 강탈이야, 강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권한을 내가 살짝 대행해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hal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권유민이라는 건 그죠? 여러분이 그죠? 아, 클럽에 갔어. 막 클럽에 갔는데 쫙 보니까 그죠? 에,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춤추고 놀을까요? 이럴 때, 그죠?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제비가 아닙니다. 그죠? Shall we dance? 이렇게 같이 춤 좀 출까요? 하고 권유한 거나 Let's take a walk. Shall we? 우리 함께 산책이나 할까요? 이렇게 제안하고 권유할 때 하는 말이고요. 법령 조례라는 것은 그 사람은 he shall be punished.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Because of, 그죠? 예를 들어서 careless driving. 아주 아주 난폭한 운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법령이 그 사람에게 벌을 가할 것이다. 이런 말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shall은 will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62쪽 보시면 학습 포인트 살짝 볼게요. 기본적인 문제, 조동사를 따르는 동사의 형태는 원형에 유의하자. 두 개 이상의 조동사는 한 문장에 나란히 쓸 수 없으니 will, must 안 되니까 will have to 이렇게 쓴다든지 또는 will can 안 되니까 will be able to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동사 용법에서 가정법과 가정법의 주절 would, should, could, might 그죠? 감초잖아. 가정법에도 연관이 있고 조동사의 부피는 3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can't be 하면 일리가 없다지만 can't have pp 하면 yes리가 없어. 조동사 have pp must be 하면 임에 틀림이 없다지만 must have pp 하면 뭐뭐 했음에 였음에 틀림이 없어. 그래서 조동사의 pp의 용법은 출제 빈도가 높아요.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명사절 속에 거기 나오는 거 이거 세 번째는 별표 세 개짜리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동사 관용표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자,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체킹도 하겠지만 여러분 조동사 그러면 여기 왼쪽에 나오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 should야 should입니다. 얘도 해야만 한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이성 판단에 상대방의 의견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너는
전공 선택은 should의 개념이고 전공 필수는 must의 개념이다.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너는 이 과목을 택해야만 한다. You must take this subject. 너는 이 과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너는 졸업이 안 돼. 이건 must의 개념인데 should take this subject. 이 과목을 선택해야만 해. 왜? 그 교수님이 학점도 잘 주니까. 또는 그 교수님이 결과적으로 너를 제자로 삼고 싶어 하니까. 그런 식일 때는 should를 써요. 그래서 should라고 하는 건 세 가지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별표가 두 개짜리가 있고 별표가 하나짜리가 있고 별표가 세 개짜리가 있어. 이게 뭐냐? 별표 두 개짜리는 it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이는데 이 형용사가 이성적으로 판단 형용사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important이야. 중요한이란 뜻. 이게 이성 판단 형용사지. 자, 그 다음에 it 다음에 비동사 있고 여기에 형용사가 그죠? 감성, 감정 판단 형용사야.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형용사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거 regrettable 있어. 유감스러운. 자, 우선은 wonderful 하나 줄게. wonderful, wonderful. 자, 멋지다. 에이그, 뭐가 멋져? 니네 아빠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막 앞에서 그죠? 무대에서 뭐 노래 한 곡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막 네 곡, 다섯 곡 하시는 분들은 뭐 그죠? 원더풀, 원더풀 하면 원더풀은 개뿔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으로 감성에 의한 것이지. 그랬건 어쨌건 영어가 추구하는 문장의 구조는 뒤에 that가 이렇게 나와서 대절이 나왔을 때 여기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데 should는 영국식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식은 이것도 대절 속에서 주어 다음에 should를 이렇게 쓰시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주요 명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추 권고, 추천, 동의 결정 또는 결정 동의 이런 동사들이야. 이런 것들이 대절을 이렇게 유도하게 되면 should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렇게 써요. should 동사 원형은 사실은 여기 이 동사 원형이 당위적 개념이 있어야 돼. 당위성.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자, 그 선생님께서는 제안하셨다. 우리가 그거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그 미래 지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더 리서치 보세요. 자, 그 연구는 suggest that 자, 그 연구는 뭐뭐 합니다. this evidence 이러한 증거가 바로 그것을 그런 사실을 여기다가 미인자를 쓴다고 봐봐. 그러면 봐봐. 그 연구는 주장합니다. 제안합니다. 이 증거가 그 사실을 의미해야 한다고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그 연구는 시사하기를 암시하기를 시사하다. 이런 증거야말로 그런 사실을 의미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고 있다. 직설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직설법.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당위성과 미래지향성일 때는 원형을 쓰죠. 보세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는가? That 내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 Should not leave this country. 내가 이 나라를 떠나서는 안 돼. 내가 누구야? 그 남자의 사랑하는 여자. 아, 나란 얘기 아니야, 인간들아. 그래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좀 떠나지 말아주. 떠나지 마.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곁에 있어줘야만 해. 이랬을 때 여기 should를 생략하고 not leave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left라고 쓰면 안 돼. 그는 주장했다. 내가 이 나라를 부정문이니까 이렇게 didn't leave 내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그게 아니라 떠나서는 안 돼
이제 should 생략하고 얘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이렇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떠나지 말아줘 라고 not if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별표 3개야. 자, 그러면 이제 62쪽에 자 can, could, 능력이나 가능, can은 be able to다 라고 해서 거기 can be able to 자, 그거에 역시 동사 원형 be capable of를 쓰면 동명사가 나와요. 추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3쪽에 보면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은 can't have pp다. 근데 can't는 우리가 앞에 best 30에서 공부했듯이 couldn't는 안 돼요. 그럴 리가,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는 뜻일 때 couldn't를 쓰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정중한 의뢰, 부탁, 관용 표현으로서 can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붙었을 때 모든 앞에 나와 있는 저런 조동사를 전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한이 돼 있어. 요거야 요거. should 그 다음에 can't 그 다음에 must 자 그 다음에 may나 might 그리고 need not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조동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should, can't, must should는 물론 ought to도 있지. 자, 이런데 여기다가 have pp를 붙이는 거야. 이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여. 이렇게. 이렇게 have pp를 붙이면 이 뜻은 뭐냐 하면 물론 sh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건 아니니까 must, 여기에 have pp를 붙이면 얘는 과거 사실을 현재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You should have attended. 여러분 어제 그죠? 여러분 그 메디컬 센터에서 콘서트가 있었어. 이게 무료였어. 거기에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스타들이 많이 왔다고 쳐. 그러면 너는 the meeting 아니면 그 콘서트에 참가했어야만 했는데 너가 그 콘서트에 참가했어야만 했는데 yesterday 라고 주면 보세요. 과거 사실을 현재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데 너는 어제 그 콘서트에 참석해야만 했다. 근데 사실은 안 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결국은 너가 어제 그 콘서트에 참석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스타들이 다 참석했는데 아쉽겠구나. 참 유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유감, 후회, 비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should have pp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은 얘야. can't have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뭐뭐였을 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나오는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것도 별표 두 개 치세요. 그리고 거기 의미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밑에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같이 표시합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cannot help choose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alternative but to 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써드릴게요. 거기에 같이 넣어줄 거 have, 아니라
cannot help ing에 여기 help 밑에 추가하십니다. 추가. avoid, resist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help ing 자리에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cannot choose but, 그 다음에 cannot but,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have no choice but에 이거 하나 추가하십니다.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가 들어갈 때 이때 요거는 이것도 있어요. There is nothing for it but. There is nothing for it but.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뜻이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63쪽에 거기 관용표현 별표 두 개 넘겨주시고 자, cannot too much. 거기는 too much에 much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can't too much는 it is impossible.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이런 예문은 이런 거 하나 써줄게요. You can't be too careful. 너가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뭐에 대해서 about your health죠. 건강해야만 공부도 하는 거니까 너의 건강에 관해서 아무리 지나치게 주의하도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an't too를 쓰기도 하고 can't too much를 쓰기도 하고 enough를 쓰기도 하고 too excess를 쓰기도 하고 in excess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예문은 별표 하나고요. 세 번째 예문은 얘도 별표 두 개입니다.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문은 시험 문제의 작금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잘 나왔었는데 부정어 구 A without B라고 외우시고 또는 얘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부정어 구 A 또는 부정어 부정어 구 그 다음에 but that, that 생략하고 주어 동사 여기다 B라고 써주셔야 돼요. 의미는 A 하기만 하면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B 하게 된다.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B 하게 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래서 보면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할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면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can't see him without thinking of his father. 나는 그를 보기만 하면 그의 아버지를 늘 생각하게 된다. 근데 can't 뿐만 아니라 부정어구가 never가 나올 수도 있고 not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표현을 위에 써줬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I cannot see him but that. 대시 생략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I cannot see him but that I think of his father. 에서 예, 뒤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이 된다. 자, 그 다음에 may 보겠습니다. may는 과거형이 might니까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may 쓰시면 안 되죠. might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측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y might have pp는 뭐뭐 이었을지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인데 자, may는 단순 추측이라고 적어두시고요. might have pp는 불확실성, 불확실한 것에 희박한 가능성 써드려야지 말로만 하면 또 그죠? 자, 여기 조동사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조동사 제들만 우리말로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may have pp는 뭐뭐였을지도 했을지도 모른다. 단순 추측이에요.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 추측. 자, 그 다음에 might have pp는 뭐뭐였을지도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우리말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같은데 뉘앙스가 달라요. 그거 설명할 테니까 잘 봐요.
단순 추측이 아니고 얘는 희박한 가능성을 그죠? 불확실하지만 추측하는 거예요.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걸 불확실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천원 만에 동창회를 여러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뭐 아니면 15년 뒤에 5천원 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죠? 예, 얼굴 보자고 예, 총책이 이제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수다 떨다가 보니까 그리운 친구 하나가 안 왔어. 야, 그 친구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아는 친구 없어? 그랬더니만 아, 몇 년 전에 어디 어디에서 그죠? 봤었는데 아,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그랬어. 거기서 자리 잡으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 유학을 갔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추측하면 매해부 PP를 쓰는데 아, 예를 들어서 전혀 근거는 없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해프닝이 몇 번씩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떠한 원리에 근거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뭔가 되게 의아해하는 원더, 궁금함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부 PP는 확인해 보려고 해서 뭔가 뒷조사하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매해부 PP인데 마이때부 PP는 그런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이때부 PP를 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나 기원문, 목적, 관용표현. 관용표현에 별표 하나 치시고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일한 녀석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좀 더 그저 의미가 좀 짜잔하게 여러 개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외워야 돼. 매일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죠? 근데 여기다 동사원형을 쓰기 전에 여기다 well이란 부사를 하나 더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may도 역시 뭐뭐 해도 좋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여기다 well을 쓰는 게 아니라 as well을 쓰는 거야. 그러면 well 썼을 때는 하나, 둘, 세 개의 단어니까 뭐뭐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다. 이렇게 네 개의 의미가 되고 이 as well이 들어가면 뭐뭐이 더 낫다. 이렇게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영단어 3개면 우리나라 음절 4개, 영단어 4개면 우리말 음절 3개. 이렇게 외우는 거야. 헷갈리고 헛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3443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관용표현이. 그래서 may as well 동사원형 우리나라 말 영단어 4개니까 당연하다가 아니라 더 낫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 밑에 나오죠?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may as well 동사원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나오는 단어가 4개이기 때문에 다시요. 65쪽 잠깐 봅시다. 65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65쪽에는 이 두 번째 거에 확장 버전이에요. 확장 버전. 보세요. 여기 as well은요, as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원형을 여기 쓰는 거니까 동사원형 써서 이거 하느니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야.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65쪽에는요, 보시다시피 b 이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낫다. 이거 하느니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더 낫다. 예문 한번 볼게요.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as know it imperfectly. 너는 그것을 불완전하게 아느니보다 차라리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게 더 낫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6쪽으로 가시면 자, may as well 동사원형은 더 낫다라는 표현이죠.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더 낫다는 표현에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may well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당연하다에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다. 자, 메이밭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must라고 나와 있는 그 표현인데요. must하고 나머지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설명을 꾸준히 하고 문제풀이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